선택 2020 여러분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방송 중에 당선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대담 프로그램 녹화가 있는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당선인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실한 분이시죠.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 오영훈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네. 일단 당선 소감 먼저. 네. 이번에 또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워낙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참 부족한 저에게 참 과분한 사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침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계속. 사실 그 많은 공약들이 또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시민들은 그 약속을 또 지키는지 계속 눈여겨볼 텐데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택배비 인하. 아 택배비. 택배비.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쇼핑을 통해서 택배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뭐 도서지요? 네네네. 특수배송. 도서 상간지. 네. 특수배송. 네네네. 한 줄 더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 없애야 된다. 시청자들이 질문인데 네네. 조금 예민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정 활동하다 보면 이제 그 비행기를 계속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타시는 것 같은가요? 한 150회. 그럼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아, 국내선은 그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됐냐? 대답이 됐냐? 네. 원래 그 흰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번에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요? 하얀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일단 제 나이보다 많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60대 이상으로 보는 거죠. 되게 젊으신데. 내가 50대 초반인데. 네네네. 야, 의원, 예전에 말이야. 네 흰머리 때 그렇죠. 심부름 시키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심부름 팍팍 시켜도 되겠어. 이런 또 효과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도민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리면서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커피 향이 여기 나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실제 예상하신 것과 실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더 나왔는지 아니면 덜 나왔는지 상당히 더 나왔죠. 아, 상당히. 네.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공약 어떤 걸 가장 우선시하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4.3 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네네. 했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안 하면 네네. 이게 또 하세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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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뭐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꼭 열심히 와서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정직하게 보고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는 우리 위성곤 당선인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제 뵈도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신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 재선으로 선택해 준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초선을 지나서 재선이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사무실 위치가 바뀝니까? 국회에서 혹시? 예, 저는 지금 초선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전망이 없는 곳에 배치되어지거든요. 주차장이 보이거나 네, 주차장도 안 보이고 건물과 건물만 서로 맞붙 그것을 보는데 재선이 되어지면 우선 선택권이 있습니다. 밖에 나무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 그 껌껌한 벽만 보이는 데서 내가 진짜 4년을 내가 이랬는데 그렇죠.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나무 보이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또 지켜내야 되고 또 실천해 나가실 텐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 제약과 바이오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가장 우선하고 싶고요. 우리 항상 도민을 섬기고 도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결의를 다지면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